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참 춥지만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은 시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자동차, 로봇까지 상승 중인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금리 인상의 명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어제 명분이 바로 없다. 바로 어제 말씀하셨죠. 제가 미리 선답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PI에 대한 예상치가 하회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하회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저희가 이제 어제 밤에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뭐 이런 소통에 대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테마주에 대한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수익이 안 나는 시장이 돼버립니다. 남들은 수익 나는데 본인은 이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탈이 적은데 대신에 오를 때 본인 종목이 안 오르면 그때 이탈이 많아집니다. 특히 요즘이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보자 주도주. 다시 보자 주도주. 이제 테마주로는 수익 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주도주를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주도주에 자동차도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 김새가 심상치 않은데요. 우선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계속해 말씀드리는 것이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자동차 이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의 기술주이자 성장주고 주도주입니다. 이 섹터를 벗어나면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섹터군 위주로 단타를 치시더라도 이 섹터군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도주를 중심으로 테마는 약간 반찬처럼 이렇게 먹는 전략을? 비중을 따진다면 네. 8에서 90을 주도주를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는 10에서 20 정도를 테마주로 단기성 대응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주도주 중에 하나죠. 자동차 오늘 보겠습니다. 어제 원픽이 서현 이화였는데요. 오늘 네. 바로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서현 이화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주부터 살펴보죠. 지금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월 달에 바닥을 찍었던 섹터군들이 AI 로봇이라든지 또는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였는데 자동차만 유일하게 안 오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네. 4분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금 달려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가동률이 100%가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동률이 어떻게 100% 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공장 가동을 했을 때에 대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을 초과해서 생산을 해냈을 때 가동률이 100%가 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현 이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서현 이화가 전일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미국에 대한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는 이제 인도에 대한 법인을 가지고 있는가 제네시스 모델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전장용에 들어가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들을 체크를 하신다면 충분히 자동차주 안에서도 주도주를 매매하실 수 있다고 보고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 기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가 현재 오늘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최근까지도 보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허덕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에서 본다면 240과 480선이 물려있는 자리 하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는 실적을 기반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까지에 대한 랠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까지 랠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금리 동결 기대 오늘 강세인데요. 이 금리 동결 이슈가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 연말까지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롬 파월이 아무런 미사용으로 붙여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전일 미국 증시에서 또 강하게 상승했던 섹터군이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 태양광 섹터였거든요. 뭐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솔라이즈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서도 오늘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솔루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지금 보면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하락을 해왔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하나솔루션이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에 대한 반등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이런 최악에 대한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악을 벗어나면 주가가 가파르게
가파르게 올랐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정책적인 방향과 함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기업은 이제 CS 베어링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CS 베어링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자리가 전고 그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자리에 박수권에 좀 갇혀져 있는 자리지만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라 보고 우리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주 섹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군들도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 주도주 다시 보자. 그리고 여기서 주도주 하면 역시 반도체가 빠질 네. 수가 없죠. 반도체 오늘도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HBM 반도체가 뭐 완판이 되었다라는 SK 하이닉스 발 이슈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HBM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수준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주가 추이를 보시면 전일 일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전일 반등 나타났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올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실적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성장주들을 볼 때는 실적은 후행성이거든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이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기업은 DIT,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였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면서 최근에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입찰을 했던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 대한 예타 면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요. DIT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SK하이닉스 기술력 신기업에 선정된 기업입니다. 오늘로서 100% 이상 올라오는 모습인데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이뤄갈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유일하게 아직까지 시장에 안 오른 기업들이 이쪽이고 오늘은 유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는데 문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조 원에 대한 전략 펀드를 신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판단해볼 수 있는 OTT와 또 제작사로도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5,150원, 손절가는 4,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유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